그날도 난 언니들과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왜 내 날개 옷이 없지? 진심으로 나만 두고 가는 거야? 미안, 점심시간이 다 돼서. 천천히 찾아보고 올라와. 언니들! 없어요, 보아. 네, 다치면 그냥 죽으려고요. 아, 사람들은 명절 연휴도 없나. 빨리 딱 안 일어나. 깬 거 다는데 어디 자세를 바꿔? 아, 진짜. 아, 집에선 죽으러 잠 못 자다 여기만 오면 잠이 오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싫으면 제대로 된 약을 주든가. 이번 것도 안 들어? 아, 왜 너한테만 약발이 안 서고 지랄이니, 정말. 아우, 너 이렇게 욕쟁인 거 학과장님은 아시니? 시끄럽고 이제 좀 가. 부디, 제발, 플리즈. 아유, 알았어. 간다, 가. 그런 의미에서 나 커피 좀 줘. 뭐래? 어제 오늘 여기서 45분 동안 잔 게 다라고. 나 졸려 죽을 것 같아. 한 캡슐만 내려줘. 너 같은 환자한텐 카페인은 적이다. 적가는 동침을 해야 제맛이지. 아, 깜짝이야. 아, 이거 그냥 멜라토닌이잖아. 야, 그거하고 나 동침해. 추석 때 집에 있을 거지? 아유, 그러셔. 연휴 동안 원 없이 처자면서 아까 꾸던 그 꿈이나 계속 이어꾸면 되겠네. 야! 오, 교수님. 너 열쇠 갖고 다니랬지. 고작 8자리 숫자도 못 외운 주제에 왜 열쇠는 빼먹냐고. 아유, 정말. 아직 짐도 안 싸고 뭐 하셨어요? 지금 내려가도 막히는데 베토벤 듣고 계실 때예요? 베토벤 아니고 모차르트. 그거 네 슬리퍼 아니고 내 슬리퍼? 그리고 너희 고향집 안 간다고 몇 번 말해! 그러지 말고 대충 준비하고 가요. 지금 내려가면 막혀도 저녁 전에 도착하니까. 안 가. 엄마한테 교수님이랑 같이 간다고 이미 말해놨는데요. 우리 엄마 속상해하실 텐데. 그러게 왜 없는 말을 해. 벗어. 우리 엄마 교수님한테 녹두빈대 또 붙여주신다고 녹두껍질 일일이 불려서 까고 있다고 전화 왔던데. 짐도 안 쌌어. 못 가. 교수님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아일랜드산 싱글 몰트 위스키도 준비해놨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뛸듯 기뻐하셨는데. 미친놈 아니야 저거.
교수인 나한테 추석 선물은 못 받친 망정 그 비싼 위스키를 뜯어내려고 해? 그것도 시골에 계신 엄마 앞장세워서?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사두신 거잖아요. 다 봤어요. 짐 대충 싸서 나가요. 길어야 두 밤 자는데요, 뭘. 속옷 하나 가져가면 되지. 야! 너 방금 손도 안 씻고 내 청결한 속옷을 만진 거야? 그것도 손바닥에 세균이 드글드글하다고 알 만큼 아는 생물학도가? 게다가 세탁 경험이랑 존만 네 그 더러운 배낭 안에 너 오늘부터 내 조끼 자리 새고야. 해고! 아이 참 꺼내면 되잖아요. 어? 어? 내 건데? 얼른 빨래통이 못 간다나! 아니 이렇게 지퍼백에까지 미리 다 싸두셨으면서 왜 안 간다고 그러셨대? 안 가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엄마 핑계나 대고 말이야. 네네. 근데 그나저나 아 우리 정장은 꼭 입고 가야 되냐? 어머니 뵈러 가는데 말끔하게 하고 가야죠. 너 이 녀석 네 고향의 자랑이었구나? 에이 숫자 8자리도 못 외우면서 말이야. 너 이번 한 번만 따라가는 거야. 네네. 저도 다음엔 제 색시 데리고 갈 거예요. 네가 운전해. 에휴, 숫자 8자리도 못 외우면서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내비로는 3시간? 아우 빨리 가자. 벌써 졸립다. 이봐 긴 김에 나 카페인이 몹시 땡겨. 어? 저쪽에 커피집 이정표가 있네요. 어, 뭐냐 저거? 저 박교설 고치승이 저거? 장승이잖아요. 아 몰라서 묻니? 으스스하니까는 소리지. 조크를 몰라요 조크를. 조크를 하기엔 너무 닮았는데요? 그지 그지. 아우. 커피 좀 맞는 것 같아? 귀국 선장 아니야? 이마령 씨는 안 보이는데요? 아유 그것도 조크라고. 이름이 선녀다방이에요. 어서 오시오. 뭘 드시겠어? 아... 커피 둘요. 아 글쎄 무슨 커피? 교수님, 우리 무슨 커피 마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그냥 가자고 했잖아요. 아! 천천히 해요. 난 뭐 이렇게 내내 서서 기다리다가 커피 까짓 거 뭐 내일 처 먹어도 되지 뭐. 안 그래? 아만, 아 뭐래면 어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골러. 내 무릎하기 아무리 고쟁이나 싸도 뭐 내일 모레까장은 못 세겠어. 나 이거 봐봐, 이거 헐렁헐렁 아주. 이거 보고서 선상 이러는데 이 짝 연골이 깜짝같이 없어졌대야. 다 다른겨? 이. 아 죄송합니다. 검은 물 이라는 게 제일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검은 물 두 잔이야. 시방 검은 물이랴. 역시 젊음은 두려움을 모르는구만. 오랜만에 검은 물인가?
그냥 첫 번째 걸로 주세요. 첫 번째 게 뭐죠? 예사스 보세요, 야옹이. 여기 뭔가 이상해. 왜요? 계룡산 중턱에 커피숍이 있는 것도 수상한데 산소도 부족한 것 같아. 산이 높아서 그런가? 하긴 저 저렇게 나이 든 할머니가 바리스타인 거 처음 봤어요. 내 말이. 게다가 메뉴 다 뭐냐고. 메뉴를 보는데 너무 쪽팔려서 뺨에서 불이 빵 가는데. 아 그래. 뭐 다 그렇다 쳐. 근데 안되어 공주님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참. 생체 시계의 작동 원리 이후 최고의 난조였다니까. 커피 나왔어요. 아이 갑자기야. 선녀다방 1번 메뉴 사슴의 눈물이라네. 아이 무슨 기척도 없이. 이거 막사발 아니에요? 아 커피 냄새 진짜 좋다. 이건 설마. 저기요. 여기요. 왜 초파리가 빠졌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 와서 차 빠져있네. 잘 말려서 날아가면 되느니라. 아니 왜 손가락을 닦아요? 괜찮소, 파리는 무사하니까. 제가 지금 파리 걱정하는 겁니까? 더럽잖아요. 세상에. 내 손가락만큼 깨끗한 것은 없어. 아니 그게 무슨. 커피 다시 내려줘요. 원래 과일도 벌레 든 것이 가장 맛있는 법. 아유 정말. 커피는 커피이고 과일은 과일이로다. 다시 내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내 손가락이오라니. 커피 맛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그래. 뭔가 지나치잖아. 적당히 맛이 좋아야지. 이제 커피 맛도 다 박이시네. 뭔가 넣은 게 틀림없어. 거기 있는 노인분들 다 속여도 이 원조 서울 사람이 나는 못 속여. 근데 뭔가 길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같은 곳만 도는 것 같긴 하네. 어? GPS가 안 잡히네. 전화도 안 돼요? 산골이라 그런가. 아유. 아. 아, 안 돼.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올게요. 어? 저기 길이. 저 돌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길로 쭉 가보면 길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길 어쩐지 익숙해. 뭐지 기시감은? 죄송해요. 집에 가는 길 잃어버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쪽으로 가보면 집이 나올 것 같아요. 너 한 번도 없었던 거 맞아? 이 아직까지 현관 힘으로도 못 외우는 놈이. 옛날에 엄마가 해주신 얘긴데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것들이 많아서 귀신들이 자주 보인대요. 어? 아, 왜?
뭐지? 혹시 물소리 같은 거 안 들리세요? 야, 이 자식아. 아, 그만 좀 해! 아, 진짜. 아,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이고. 어? 어? 저기 아까 그 바리스타 할머니 아니에요? 잘 됐다. 어떻게 가는지 할머니께 여쭤보면 되겠네요. 야. 교수님,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고개 돌려. 잠깐. 죽었어? 아이 기기마! 기기마! 아이고 이놈아! 기기마! 어? 아 뭐지? 아 잠깐 졸았나? 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어! 왜? 교수님! 어! 어! 목이 안 돌아가요! 어이야! 우리 차은 맞죠? 어, 맞아. 어? 꿈꾼 건가? 아, 그러기엔 저 너무 아파요. 야, 이거 우리 자리도 바뀌어 있어. 교수님.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네. 이상하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진다는 게. 정신을 잃고 차 안에 있었던 것도 이상하고. 생각해봤는데 그 여자 혹시 구미호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아유, 정말 아까는 선녀라더니 왜? 니네 동네 어? 촌미는 없냐? 촌미는 없어? 도깨비, 저승사자, 공유, 이동욱 다 니네 동네 살지. 아, 왜? 계룡산에 구미호 한 마리 산다는 게 왠지 설득력 있지 않아요? 자네가 몹시 무지한 것 같아서 내가 교수로서 짧게 한마디만 할게. 중추신경자극의 외부로 발생하는 집단 환각작용 사례는 의외로 흔하게 발견되지. 얼마든지 과학적 방법론으로 유추할 수도 있어. 사례도 많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겪는 신비체험이 꼭 객관적인 감각작용에 의해 발현된다고 할 수 없지. 시각, 청각 등과 그 원인이 되는 물리적 자극의 1대1 대응이 가끔 어긋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서 감각... 뜻할 때 드세요. 아, 이거! 어! 그만! 네. 어여, 밥 먹자. 교수님 매시고 오너라. 네, 어머니.
우리 금이랑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저기 저 선물로 다 주신 아일랜드산 싱글 몰트 위스키도 잘 마실게요. 아 저거요? 아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는데 진짜 좋아하실 줄은. 저는 마카롱 같은 스카치 위스키 병은 얄미로워서 저따 벌레잡이 용으로 다 쓰고요. 저런 아일랜드 위스키는 저따 모셔놔요. 아 진짜 그러네요. 아, 저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사다 주신 위스키도 갖다 넣어야겠다. 아이고 죽겠네. 물어봐. 아 저기 어머니 제가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손님이고 우덜금이 교수님인데 안 되죠. 아이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좀. 아유 괜찮아요. 아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유 저 괜찮으세요? 삼님. 예? 아유 감나무태 오늘 아들 왔구먼. 예 금이 왔슈. 그런데 옆에 저 사람은 누구요? 샥시요? 에? 아니요. 금이네 교수님이셔. 남자요. 아유 그려. 아유 아들내미 공부시켜서 박사과정 만들겠다더니 곧 소원 이루게 생겼네. 어? 이미 축하여. 아유 이대로 곧장 금이도 교수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뭔 놈의 곧장이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마을 경사요. 경사. 맞아. 경사요. 자, 가요. 어, 그래요. 어여, 가요. 김기미 너 역시 이 마을의 자랑이었어. 아니요, 그게 삿돌이도 그래서 계획했던 거네. 뭐 이쯤 되면 김기미를 사모했던 옛 여인이 종이 등 들고 슬쩍 등장할 타이밍 아닌가? 어? 이 성공한 김기미를 카페에서 막 엿보면서 이 영화 같은 데서 막 그러던데. 어, 핫도그다. 완전 좋아. 잘 왔다 여기. 자, 얼마예요? 3,500원. 어? 맞게. 아까 그 연못에서.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당신 우리 알죠? 네? 아까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 맞고 나서 기절한 것 같은데? 아 사람 잘못 보셨어. 기억 안 나요? 넥슬라이스! 도통 무슨 말인지. 야 김기마 너 목 좀 보여드려라. 아까는 목욕하는데 방해해서 죄송했어요. 뭐야? 지 혼자 착한 척? 당신 분명히 할머니였잖아. 아, 그때 그 사슴의 눈물인지 뭔지 커피에 뭐 넣은 거 맞지? 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이구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지? 논리 실증조에 대한 위협 같은 건가? 혹시 박 교수가 보냈나? 아니 됐고! 난 진실을 알아야겠으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선생님! 시방! 무슨 멋진 일이니까? 구선생, 부산 떨 일 아니요. 연약한 여자를 두고 남자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당한 게 누군데 연약한 여자래요? 그리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예!
네네, 서른피어 죄송했습니다. 아니, 괜히 이상한 동네 와가지고. 네,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응. 근데 말이야, 요건 왜 그런 거요? 시방, 도전이야? 햇도고 맛만 보고 갈 것이지. 시방, 내 주먹 맛도 궁금했던 것이요. 아이고, 선생님. 이 주먹 잠깐 거두시고요. 아니,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아저씨. 아저씨 깡패예요? 아니, 여기서 주먹 맛이 왜 나와요? 깡패? 아니, 달밤에 흰 철수에 빨간 케첩을 묻혀 사는 게 이게 도전이 아니면 뭐예요? 내 이 주먹은 소스도 필요 없는 맛이요. 아이고, 별로 세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고, 나 한번 쳐보시던가. 그 말들 하시오. 괜찮으시오? 괜찮습니다. 자네 오늘 잇몸으로 송편 먹을 뻔했어. 다음엔 말이오, 나의 두 눈에 띄지 않는 걸 갖다가 권하고 싶구먼. 이야, 진짜 가지가지로구만. 어? 야, 김기마, 가자! 아... 달빛이 밝아서인가? 땅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는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너 잇몸에 송편을 먹어? 어차피 주먹 가보지 않아요. 봐봐, 언니가 다 흔들리냐. 김기미, 너 또 내 편 안 주냐? 진짜 싫다. 너 포함 너희 동네 사람들 진짜 싫다. 우미! 아, 이게 다 뭐예요? 왜 피바다리요? 아이, 별거 아니여. 싸운겨? 싸우기는 일방적으로 나가 치장! 빡! 의미! 아니, 어디 다신 데는 없어요? 어? 하나도 없어! 어떤 변증 쪽개비 같은 놈이 선선녀 주변을 그냥 샤부작 샤부작 거리길래 주먹 맛을 살짝 보여줬어. 야, 구선생이 이거 이 정도면은 상대적으로다가 그 쪽개비는 개박살 났겠구먼. 다 당해버렸군. 아유, 징그러 징그러. 구선생, 오늘 비둘기로 변신도 잘하고 아직 안 죽었구만요. 아, 비둘기 처음 보는겨. 오선녀도 죽은 데는 놈 있으면 말이야, 나가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 승부를 걸 테니께. 3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잖요. 탑식에 날려불기 아가리 지대로 한번 맞아볼래요? 야, 달 구경도 다 했는데 이제 그만 가지? 응? 아가리는 안 돼요. 우선이는 올해 무슨 소원을 빌었는가? 뭐긴 뭐요? 내 날개를 훔쳐간 사방인지 나무꾼인지 찾게 해달라는 거. 선선녀도 그렇고 참으로 유식해. 몇백 년을 진짜 이게. 선선녀는 올해가 699회째구먼. 에휴, 달빛이 영 닮은 것이 올해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지 않은가? 아이고, 달땡이가 밝긴 밝네요. 구선생 좋아하는 달을 위한 아다주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시자주. 와, 왜 죽겠지? 아, 뱀 나왔어? 죽겠어, 빨리 가. 하셨어요. 저도 깨우시죠. 이렇게 밤에 깨지도 않고 푹 잔 건 처음 있는 일이야. 응?
잘 됐네요. 이 교수님 약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나 봐요. 아니야. 이 교수가 준 건 그냥 평범한 멜라토닌이었고 그나마 이것도 먹지 않고 잤어. 어쨌든 다행이네요. 잠도 푹 주무시고. 아, 좀 술 때문에 그런가 잠이 안 깨는데. 모닝커피 마시러 갈래요? 커피? 금아, 아침 먹자. 금이야, 교수님 모시고 얼른 나오거라. 교수님 좋아하시는 도토리 먹도 해놨다. 아이고, 밤새 먹었나 보네. 뭐요? 교수라는 작자가 줬다 뺏는 거요, 뭐요? 지금 커피 됩니까? 오늘은 다방 문 닫았는데 추석이라. 아, 네. 들어오시오. 마침 방금 볶은 콩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 커피콩 좀 빻아주시오. 나는 물을 끓일 테니. 영아, 여기 커피콩이 다 튀네. 이 정도면 다 갈아진 거죠? 저 화장실 혹시 푸세식인가요? 왜? 쓰시게? 참을지 쓸지 결정해야 되세요. 가서 보면 알 것 아니요. 699년 전 매일같이 들었던 그 소리 아닌가? 아니야. 얼굴도 잊어가는 그분인 것을 내 무슨 수로 갖다 여기는 건가? 아니다. 아니야. 저 나무에 열린 커피콩으로 아침에 볶았지. 커피나무? 직접 재배하신다고요? 정성스레 키워서 만든 커피니까 몸에 나쁠 건 하나도 없어. 아, 나무에 물 주는 건 제가 할게요. 물 뿌리게 무거우시죠? 제가 할게요. 괜찮소. 이 아이들은 내가 물을 주는 걸 좋아하오. 뭐지? 아, 술이 아직 들겠나?
점순이 너 이 녀석 감히 내 커피를 저리 가! 저리 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점순이 이름 가르쳐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 뭐 이름 부르는 걸 언제 들었겠죠?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연못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 아 그거 맞죠? 그때 막 변신했던 거 당신 아니 할머니 맞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성군님, 제발 그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소선이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간의 일생이란 천 개의 시간과는 달리 덧없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나고 죽더라. 날개옷을 찾지 못한 나는 인간 세상의 중력에 묶여 그가 다시 환생할 날만을 기다렸다. 뭐야? 여기 잠깐 계시오. 99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았지. 그 여자 구미호 맞는 것 같다. 그건 좀... 그럼 이번 일을 과학들로서 넌 어떻게 설명할래? 네가 깨트린 그 알만 해도 그래. 공룡 알아면 몰라도 지나치게 크잖아.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건데? 너무 수상한 여자야. 되도록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만약 그 여자가 구미호잖아? 공중잼비 몇 번이면 우리 다 따라잡는다고. 그나저나 그 할머니 지금쯤 알이 깨진 걸 알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 그 선사녀가 확실히 그 말도 안 되는 오줌발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아니 확인이 아니라 심증이라는 거 아니에요? 심증. 응? 심증? 심증이 뭐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지. 마음심의 증거 중 이 매매만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박신선은 젊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해요.
국문은 다 익힌 거요? 원래? 지금 뭐 국민학교 과정 다 마쳤다고 전시하는겨? 그러고 내가 언제 여자 꽁무니를 밟았다고 그래? 지비가 봤어? 하도 봤어서 인자는 다 그려진다니까. 박신선이 뭐하고 댕기는지. 신랑 뭐요? 뭐 그려지고 자빠지고 뭐 화가요? 그리요 화가요. 나 신윤복이요. 이러지들 마시고. 아무래도 내가 그분을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소. 오줌빨은 그렇다 쳐도 점순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게다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선녀폭포에도 나타났었으니. 근데 거기 나타난 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면서. 혼자 찾으러 가게? 그러지 말고 구선생이 대신 좀 가주지. 그 요새는 통 못 나로? 그 어제는 배두기로 변신까지 했었잖여. 아, 나는 그 그까이 거부냥 날개만 그냥 할 일 없이 휘적거리면 되고 그걸 뭐를 없다고. 그게 난 그 쉬운 거를 통 못 봐. 나는 그 집이도 구선생 걸어다니는 것밖에 못 봤지. 우리 잘 적에 훨훨 날아댕기는가 보지. 이 일은 제가 가야 밝힐 수 있습니다. 구선생 걱정 마시오. 우돌같이 머리 털라고 연애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모를까. 선선녀는 그래도 함께 살비비면서 살았던 거 아니오. 선선녀가 보면 알겠지. 이제 얼굴도 까먹었다면서. 그러고 우덜맨치 몇 백년 동안 이렇게 산골에 틀어박혀 살던 사람은 서울에 가면은 이 배급박이 까마득해진디야. 전쟁은 끝난겨. 시방 6.25 말하는겨? 아이고, 이 영감은 어떻게 참으로 이 지경으로다가 야무지고도 끈질기게 무식어디야. 그것이 언제 끝났는데. 그만들 하시오. 나 없는 동안에도 제발 싸우지들 말고 평안히 계시고. 내 얼른 돌아오겠소. 아, 근데 그 서울이 무진장 크다던디 서선연의 신랑 찾으면 어디로 가야 한대야? 나가 봤어. 응? 뭘 말이야? 왜 이런디야? 야, 이게 뭐여? 이게 뭐 차여 땡크여? 죽인다. 마당쇠가 장작을 패나라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러자 짧은 상의가 올라가 마당쇠의 탄탄한 근육이 드러나고, 사랑방 도련님은 문틈으로 그를 훔쳐보며 이마에 송글송글 맺은 땀을 닦았다. 곧 숨이 거칠어지고 손에 쥔 옷고름이 땀에 젖어 들어갔다. 점순아, 뭐하니? 노크 좀! 너 꼬리! 너 또 무슨 음탕한 상상을 한 게냐? 아, 뭐! 내가 뭘! 너 엉뚱한 짓 할 때마다 얼굴에 수염 나고 팔에 털 올라오고, 어? 뭐... 이번에 발톱도 닿네. 자꾸 이렇게 호랑이처럼 모습이 튀어나오면서 또 그런 짓 할 참이야?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나저나 점순아, 우리 짐 싸야겠다. 짐? 짐은 왜? 어쩌면 내 아버지 찾은 것 같아. 아버지? 오늘의 커피 둘이요. 4,000원. 텀블러는? 어? 없는데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야지. 우린 이리 언컵 안 써. 아니, 커피집에 컵이 없는 게 말이 돼? 아니, 돈 아끼려고 왜 개수자? 아, 나 들려. 아, 온 세상 땅에다 질 거야, 뭐야. 왜 지구 살아. 커피는 더럽게 맛없으면서 하네.
이게 뭘? 아, 현진에서 랩업한 신분이 감히 터주신 조봉댁의 도전? 어이가 없네. 알았어. 오장동작 댁이 강다니엘 부인 불러가지고 PK 한 뜨자. 덤벼! 죽어! 나의 베프 선녀 선홍남이요. 자라 부탁하오. 당신의 벗 구. 아이, 그러니까 이분이시라고? 저는 선녀 선홍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여식 점순이라고 합죠. 난 이 구역 터주신 조봉댈세. 귀여운 호랑이네. 소세지 먹을래?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어쩐 일로? 근데 나 말이야, 이상한 경험을 했어, 친구야. 안 들었는데 이미 징그러. 얘기하지 마. 내가 아무리 정신과 상담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있거든. 하여간 네 머릿속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증명할 수 없는 뭔가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적 있어? 왜? 실험실에서 결과값이 잘 안 나와서 그래? 누나가 대신 풀어줘? 아씨, 실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나 로미오 같은 거? 종교적 신비체험 같은 거? 물론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 환경적 요인이 인간의 상상력과 환각을 왜곡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왜? 귀신 봤어? 아, 귀신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젊어진다든지. 너도 왔어? 우리 학과장! 그 옆에 내가 피부과 받고 나서 완전 갱생을 했더라고. 소문엔 이 세상 레이저랑 레이저는 다 처맞았대. 그 옆에 내 젊어진다면 우레메 뭐 심형래가 쏜 레이저도 마지판일걸? 그래. 이야기 꺼낸 내가 등신이지. 저 새끼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의 커피? 네. 왜 반말이래? 아, 장기수, 커피 맛은 어때요? 이 값이 싸서 마시긴 하는데 맛은 없어요. 진심입니다. 정말 유머 있다니까. 진짜인데. 아, 씨! 아, 나방! 나 나 나 나방 나방 나방! 나방이야. 와, 씨! 아, 씨, 더러워. 아, 씨! 에이, 씨! 아, 씨! 가서 당당하게 닭발 걸지? I am your 마누라. 두유 리멤버 전생? 근데 원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이더냐? 내가 진짜 다음 시간 원숭이 태어나든지 해줘. 아까 얘기 계속해봐. 김기민에 갔다가 뭐라도 본 거야? 보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말을 할 수가 없어. 너 불면증 때문에 헛것 본 거 아니야? 나도 잠 잘 못 자고 나면 자꾸 헛것 보이고 그래. 밤 꼴딱 새고 만나면 너마저 잘생겨 보일 때 있다니까. 뭐야? 이런 식의 사랑 고백 거부. 때린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그 참새 모시기인지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선.
잠 잤어. 뭐라는 거야? 그 커피를 마신 날엔 자다가 가위 눌려서 귀신이 내 목을 조른 일도 없고 수면 부족으로 식물들이 말을 거나 헛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고 심지어 좋은 꿈까지 꿨다고? 헐. 도대체 그 여자 정체가 뭐지? 버들과 매화 곱게 흩뿌릴 때 좋은 님과 높은 언덕 넘는다. 골짜기에 혼자 서서 되돌아보는 님의 얼굴 어여쁘다 하다. 다리 아프세요? 봄바람에 흩날리니 꽃이 진다고 봄을 시샘에서 무엇하려. 내 서방이 최고네 그려. 아닙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꾼에게 시집온 선녀님이 최고지요. 하물며 말도 우음도 아니한다. 빵도 찌세 암에 붓세. 부릅 아이 몰라. 저런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그래도 성계의 사람이 인간 세상에 간섭하는 것은 금지된 건 몰라. 이미 699년이 흘렀네. 만약 전 교수가 자네 서방이라고 해도 어쩌면 지금 세상에선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 사정이 안타깝지만 그 사람 인생에 억지로 끼어들면 성계질서 관리과에서 가만있지 않을걸. 내가 아는 선녀도 징계 먹었어. 송구합니다. 아, 엄마! 이거 원래 다섯 개가 하나 아니야? 호랑이야 그러지 먹성이 참. 어쨌든 커피 한잔 탈 테니 마시고 가. 커피 다리실 거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런지요. 저도 계룡산에서 작은 커피 다방 하나 하고 있답니다. 아니 뭐 커피가 다 거기서 오기지만 내려보시게. 아무리 싸구려 커피라도 훌륭한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법. 물과 커피콩의 들숨과 날숨의 조화가 중요하지요. 뜨거운 물의 기운이 바람을 가르고 곱게 갈린 커피콩 사이로 흠뻑 스며들게 하면 깨어나라 뜨거운 물의 기운이요. 각성하라 카페인이요. 드셔보시지요. 이것은 우주의 허리! 당신! 핵경! 왜? 내일부터 우리 카페에 출근한다. 거처는 있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왕당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말만 하시게.
요새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야. 요 며칠 새 입이 다 떨어졌다니까. 나비가 한 말은 이질했지. 너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볼 땐 멋있기만 하구만. 너는 키는 안 크지만 비율이 좋잖아. 요새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너 좋다는 나비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응? 너는 방짝이 저렇게 기운이 없는데 이렇게 먹을 게 들어가냐? 먹을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서럽지. 많이 먹어라. 먹는 게 남는 거다. 나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교수님, 라면 드실래요? 야, 카레 해놨어. 밥 먹어. 그리고 집에 라면 없어. 네. 허나, 나는 라면이 먹고 싶다네. 형 다녀온다. 보니 여기선 별도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구먼. 인간 세상이 어찌 이리 변했누. 이런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서방님도 옛 기억을 까맣게 잊었겠구나. 밤이 되니 춥구나. 기다려보거라. 구선생이 챙겨준 솥대가 요긴하게 쓰이겠구나. 라면을 먹지. 저기 바리스타 할머니? 아이고, 그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난 괜찮소.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동물 친구들? 또 뵙는구려. 반갑소. 혹시 묵을 곳이 없으신 거예요? 알고 지내던 거처가 없어져서. 아휴, 이런. 그럼 혹시 거처 마련되실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실래요? 저는 아래층 정 교수님 댁에서 지내면 돼요. 아, 그게. 안 되는데 어쩐다. 방이 좀 엉망이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럼 하루만 신세를 지겠소이다. 아이고, 잠시만요. 금방 치워드릴게요. 괜히 신경 쓰이게 했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젊은이도 있구먼. 근데 서울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아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분명 시들어가던 화분이었는데. 혹시 꼭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리스타 할머니 혹시 구미호신가요? 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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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한 말을 물어봤죠. 잊으세요. 아 화분 그냥 농담한 거예요. 잊으세요. 소인은 선녀라오. 선녀. 여기서 커피 다리게 되었습니다. 어? 도대체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선인이 아닌데 동물들 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 와이파이 필요한 거 맞지? 무슨 곤란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 자네처럼 미련하게 그냥 699년을 한 사람만 기다리며 사는 선인도 있겠지만 자네 그분은 모쏠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모쏠이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서방님이 기업을 되찾아야 할 텐데. 저 왜 그 여자만 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냐고. 여기 뭔가 이상해. 아니야. 뭔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야, 저 비둘기! 방금 우리를 보고 비웃었어! 비둘기 처음 보는 거야?